아, 노정열 개그맨 죄송합니다. 제가 네. 착각했어요. 아니 뭐 사람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어? 우리가 지구촌 인간으로서 소탈하고 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있지 뭐. 저는 뭐 그런 거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뭐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할수 있고. 그럼 윤석열 장현주의 윤정 본색으로. 나도 법조인 출신이고 어? 우리 저 법을 알아야 대한민국을 알수 있고 뭐 앞에 뭐 경세에 재미냈는데 제가 또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내부 총질하는 이거 문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 이렇게 확인하고 체리 따봉 이렇게 역시 장윤주 변호사님도 저희 뒤에 카메라 있나요?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장윤주 변호사님 역시 이 프로에 자주 나오시니까 프로야 프로 네. 프로가 돼가신 것 같아 이제 자꾸만 자 오늘 정치와 민심을 정확히 읽는 코너죠. 노정열 장현주의 노장 본색. 자, 하여튼 뭐 저 얘기부터 좀 하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죠? 기록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PC 산재 사망. 그렇습니다. 이게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네. 분들 없어야 된다는 거 예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또 반복해서 이번에도 20대 젊은 여성분이 그죠?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 참 이재명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성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중대재해처벌법 이슈가 지금 또 다시 떠오르는데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죠. 어떤 겁니까? 처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가 나온 것도 우리가 고 김용군 사태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걸 막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중대한 산업재해가 예. 일어났을 예. 때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법. 저는 이게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 법이 들어오고 나서 계속 이제 뭐 소위 말해 이제 재계나 기업 측에서는 예. 너무 과하다. 이 법을 좀 손봐야 된다 얘기들이 계속 많았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시행령 통치. 네. 그러니까 법으로 뭔가 규정해 놓은 거를 역행하는 걸로 시행령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했던 뭐 소위 말해서 뭐 보수 언론들이 말하는 검수 원복이라고 하는 시행령들 뭐 그리고 경찰국.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경찰국도 시행령으로 바꾼 거고요. 그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령으로 손을 보려고 했죠. 사실상 그 요건들을 굉장히 완화하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했던 아, 움직임들이 나쁘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 특히 이제 노동계에서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예. 이것만 있어도 이게 있어도 지금 이렇게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참 그런 문제들을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인 1조 문제를 지금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네. 이게 2인 1조인데 원래 혼자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100명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그럼 100인 1조냐. 한 사람이 맞네요. 위험 관리를 하고 그걸 아유. 지켜보고 있을 때 2인 1조지. 각자 앉아서 딴 일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2인 1조냐. 맞는 말씀이네요. 형식만 갖췄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가뜩이나 우리가 외교 국방 안보 쪽에서 지금 품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BTS의 진이 군대 간다니까 벌써 주식도 2, 3% 이상 빠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사우스 코리아 너네는 겉으로는 잘 사는데 이토록 산업재해가 OECD 평균을 훌쩍 넘는 그쵸. 겉으로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냐 참 부끄러운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쪽팔리는 일이거든요. 예? 네? 이런 일을 왜 지금 만드냐 이거. 그리고 시행령 꼼수 이거 점점 쌓이면 그야말로 헌법 네, 위반이거든요. 그럼요, 이거. 그럼요. 그야말로 탄핵 사유가 쌓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경찰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법무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이거는 진짜 이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그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시행령 하위법이고 법체계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헌법 밑에 법률 있고 법률 밑에 시행령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것도 법률에 준해서 해야 되는 당연하죠.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법률에 반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법률이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시행령으로 네. 좀 자세한 거 세부적인 거는 시행령에서 한번 정해보세요 라고 넘겨준 거라서 기본 취지를 벗어날 수 없 없습니다. 네. 근데 자꾸만 시행령으로 법률의 취지를 넘어서서 자기네들 편하게 바꾸는 거 이거는 명백하게 법치주의 위반이죠. 중대재해처벌법도 그 법률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시행령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렇죠. 완화하고 뭔가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참 또 안타까운 분의 이 희생 앞에서
이 시행령 꼼수를 하려고 했던 게 또 다시 드러나고 예. 이제 안 된다. 이런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절대 막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돌아가신 분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누군가는 엄중한 책임 물어야겠죠. 혼합기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냐 이 얘기도 나오고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어? 그렇죠. 이건 왜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려면 네. 산재, 그러니까 중대한 산재요. 그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대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보건 의무를 이제 어겼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2인 1조 부분이 지켜졌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내부 규칙으로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겠지만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는지 안전장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뭐 분쇄기 같은 게 돌아갈 때 뚜껑이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고 뚜껑이 열리면 그게 정지가 돼야 예. 된대요. 그래야 사람이 맞습니다. 다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고에서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거죠. 일주일 전에도 이런 동일한 사고가 났다던데. 게임 사고가 있었는데도 심지어 얼마나 지금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산업현장 사람과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은 뒤고요. 이윤과 돈이 먼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이 사망사고가 입고 나서도 바로 이튿날 아, 맞아요. 천으로 가리고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끔찍합니다. 인간들입니까? 그 사업주가? 그렇죠. 사고 난 현장은 흰 천막으로 가리고 그 옆에서 그냥 작업을 시켰다는 저는 겁니다. 저는 그 노동자 동료분들도 사실은 시켜서 했겠지만 거부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 너무 잔인하죠. 너무 네, 잔인하죠. 충격적이어서 그 사업주 이름 기억하세요? 아, 나 잘 몰라. 허영인 총수만 알고 있습니다. SPC 네, 그룹에. SPC. 근데 문제는 이게 SPC 계열사예요. SPL일 거예요. 100% 출자 회사죠, 네. 근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일단 법인이 단독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살펴보는 건 고용노동부가 일단 봅니다. 일단 보고 그 기준에 맞으면 이제 검찰을 고발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일단 이게 독립된 법인이고 별개의 법인일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SPC 회장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지금으로는 높지는 않아요. 그 부분도 지금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책임이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치킨 500개를 까야 한다. 당일 연인에게 20대 과로를 토로했다고 하시죠. 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치킨 500개. 너무 가슴 아픕니다. 20대 초반이면은 그 나이 때 또래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과로를 하면서 참 그 부모님들의 심정과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이거. 피 묻은 빵은 안 먹겠다. 뭐 예. 이렇게 갖고 지금 규탄 성명하고 불매 운동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매 운동이 그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는 주요한 카드이긴 한데 걱정이 뭐냐면 네. 이게 지금 SPC 계열이 던킨 도너츠라든가 베스킨 라빈스 지금 파리 바게트 이렇게 있거든요. 많죠. 예. 그 전국에 있는 점주들은 자영업자들이거든요. 또. 아, 또 그런 문제. 이분들 매출이 떨어지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분들한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허영임 회장이라는 사람 말이야. 네. 싹 빠져나가고. 그러니까요. 본사에 대한 규탄으로 가고 어쨌든 잠깐의 실력 행사는 또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게 또 장기화되면 아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런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적용을 안 시킬 거야. 또 시행령 만들어갖고 말이야. 어? 그럼 산업 현장에서 계속 느슨해진 거죠, 당연히. 예, 사회적 분위기가. 막아야죠. 민주당이 이제 야당으로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특히 이 부분 노동 그리고 참 웃음이 헛웃음이 갑자기 나왔는데요. 경산호의 위원장이 누구였나를 지금 잠깐 생각했더니 갑자기 헛웃음이 살짝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노사관계라든지 노동 분야의 문제들이 산적한데 네. 경산호의 위원장은 이제 뭐 문재인 김일성 주의자 뭐 이런 말을 아직 하시는 분이니까 네. 이 정부에서 바라보는 노동 문제에 대한 시각이 어떤 건지를 사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갑자기 좀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얘기는 해요. 네. 아, 그럼요. 유일한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노동 소년공 출신으로 그렇죠. 실제로 장애도 입어서 군대도 못 갔던 네.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장 안타까워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근데 이걸 이런 걸 우리 눈뜨고 봐야 됩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언론에만 나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비일비재할 거고요. 그냥 일반 사고 같은 거. 지금 이 공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반복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정부 눈치 보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정말 엄중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정식 네. 장관이라고
한국노총 출신이시니까 네, 중요한 직책 맡으셨던 분인데 막상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되고 나더니 반노동적이거나 비노동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장관 자리가 그게 뭔지 네. 김문수 씨처럼 장관 자리가 그렇게 좋은 것인지 본인이 노동계 출신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노정열 씨 보시기에 아니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부주의라든가 안전장치 미성거 또 과로한 노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문제를 우리가 눈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사회에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이고 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제 미담 제조하시는 분 좀 즐거운 얘기 좀 해보죠. 아, 미담 제조하시는 분이 있네요. 이 김건희 여사님 봉사 셀프 미담 제조기 안나의 집에서 봉사 활동하셨어요. 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주 예. 예 뭐 최근에 이거 말고도 18일에는 그 적십자 바자 행사에 간 건 아예 공식 일정으로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끊었어. 예. 어 저희 적십자서 총재야? 뭐야 딱 테이프 끊었어. 아, 아무래도 이제 슬슬 이제 공개 일정이라든지 이제 또 행보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언론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셀프 미담 얘기도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그 안나의 집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안수기도 받는 사진. 아 뭐 여기는 이제 그 저 신부님과 함께하는 아, 예, 김하중 신부님 저 예. 이탈리아 출신의. 예. 아 근데 이게 보면 말이죠. 네. 그 사진이 굉장히 많어. 사진을 봉사할 때 우리가 사진을 그렇게 찍나요? 글쎄 아니. 전체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갔을 때 저 기록으로 한두 개는 남겨두지만. 아니 셀카본 가지고 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봉사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SNS용 사진들 요새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 사진 한 장을 저렇게 건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진 찍는지 대부분 예측들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수기도 사진 혹시 있으시면 좀 띄워주시면 네. 그게 없나요? 그 저 김하정 신부님이 김건희 여사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잡고 안수기도 맞아. 하는 그 사진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좀 이상했던 게 잘 안 찍는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주실 수 있죠. 얼마든지 신부님께서 기도해주실 수 있는데 그 기도 특히 이제 안수기도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서 안수기도 받는 장면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잘 찍느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이례적이긴 하잖아요. 직사가 쫓아간 거 아니에요? 직사가 안수기도 받을 때 그게 안수기던가요? 아 수기 안수기여서 그러나? 왜? 아 그런가? 아니 이게 누가 직사가 쫓아간 그러니까요. 거지. 그러니까요. 직사가 쫓아간 거지. 어? 더 웃긴 거는. 8월 30일이면 한 달 반 지나서 그쵸. 뭘 굳이 공개를 합니까? 예? 아, 그래. 아, 한 달 반이 지나서 이번에 이 사진. 이번에 아, 고개를 안 숙이네요. 왜 안 숙여? 어, 그런 안 숙이던데. 안 숙이도 할 때는 숙여야 되는데. 안 숙이도가 뭔지 몰랐던 거 아니야? 아마 고개를 안 숙이는 게 버릇인 거 같아요. 찍어야 될 거 같고. 어? 야. 참. 아, 괜히 김하종 신부님만 요새 그러니까 김하종 신부님이 약간 이 미담 제조에 조력자가 이용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네티즌들의 우려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안나이즈 홈페이지가 막 트래픽 초과로 지금 막 뭐 네. 홈페이지가 안 들어가 지금은 이제 다시 될 텐데요 뭐 초반에는 그런 일까지 지금 일어나고 근데 저는 뭐 셀프 미담 제조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되는 지점은 그 대통령실의 해명이에요 대통령실이 이제 뭐 이런 봉사활동 사진 뭐 8월에 했다 뭐 그 또 정인이 묘소에 찾아가는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 그것도 네. 있었지. 아. 근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됐을 때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실에서 봉사활동 같은 거 자기네들도 잘 몰랐다는 식 나중에 알았다. 라는 식이거든요 해명이. 아 우리도 뒤늦게 알았고 이렇게 마치 이제 여사가 뭔가 이렇게 비공개로 봉사활동을 다니시는 거 아, 우리도 나중에 알아서 나중에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대통령실이 나중에 알면 안 되지 않냐라는 우려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죠. 동선에 대해서는? 그럼요.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잖아요. 그럼 영부인이 뭘 하는지 봉사활동을 가면 안 그런 거를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관리가 안 되는 범주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반증된 얘기잖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예 뭐 신경 쓰지 마. 저분이 관리되실 분은 아니. 그래. 관리되실 분은 아니신 거예요. 관리를 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우려들이 지금 있죠. 제2부속실 빨리 만들어야죠. 안 싫대는데. 정말. 해를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답답합니다. 제2부속실 싫대요. 야. 제가 눈이 침침한가 이제 제가 잘못 보고 네. 어?
셀프 마담 제조기? 이거 뭐지? 잠깐만. 누가 마담 역할 했나? 아, 프랑스 말로 마담은 영어로 미시즈라고 해서 그쵸. 귀여운 여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아. 네, 일부 언론에서 또 다뤄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자원봉사 식당에 가서 또 뭘 설거지? 설거지하고 뭐 네, 그런. 네, 그게 이제 안나의 집이죠. 네. 아, 이게 안나의 집이에요. 안나의 집은 원래 예약해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갈리기는 하는데 네. 원래는 뭐 전화 예약이나 이제 이런 거 해야 봉사를 갈 수 있다. 원래는 그렇죠. 네. 네. 그냥 무턱대고 찾아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네, 원래는. 그렇대요. 그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 봉사 받는 분들한테 일종의 해가 되고 누가 될 수 있거든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일종의 만약에 특권이나 특혜처럼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이 갔다면 그것도 잘못이고. 근데 이제 김하정 신부님의 그 SNS 글에 의하면 이제 뭐 예약? 이런 정황은 없는 것 같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뭐 건장한 남성 한 명과 뭐 여성 두 분이 이렇게 와서 봉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기쁘게 이제 맞아서 설거지를 막 열심히 했는데 온 다음에 나중에 뭐 보니까 영부인이었더라 이제 이런 미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가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약을 하고 간 건지 아니면 예약이 안 되는데 그냥 무작정 간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적어도 8월에 이제 8월 말에 비공개로 간 거는 뭐 맞다고 치더라도 사진을 진짜 정말 많이 찍어서 많이 찍었어. 정면 투샷을 네, 저렇게 정말 쓰레기까지 치우는 것까지 있네요. 아 이건 네, 그건 다른 정인이 묘셔주고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뭐 좀 봐주세요. 좋은 일 많이 아니 봐줄 수 없습니다. 왜요? 저희가 너무 삶이 팍팍해서 삶이 피폐해지고 미생고가 너무 심해서 아니 좋은 일 하니까 그럼 조용히 하면 되잖아. 근데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어. 자료를 남겨야 되니까 자료를 남겨서 이런 거 했다 뭐 이런 거니까 정말 100번 양보해서 정말 봉사로 갔으면 사진도 한 장도 찍으면 안 돼. 그냥 봉사하고 오는 거야. 혹시 말로라도 나중에 아니면은 안나의 집에 계신 분이 고마워서 나중에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자기 SNS상에 올렸다 그러면 그렇지. 진짜 이거는 국민들한테 오 바뀌었네 김근혜 여사가 사람이 바뀌었구나 전향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수 있겠지.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일단은 뭐 비공개 사진이 이제 스멀스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18일에 적십자사 공식 일정이 나왔거든요. 네. 앞으로의 행보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공식 행사를 계속 갈지 또 어떻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나갈 일 없나? 또 뭐 외국 안 나가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 나가는 거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카카오 얘기 좀 해줘. 카카오 사태 이거. 그날 고생하셨죠 주말에. 네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국민 그렇죠. 메신저처럼 쓰고 예. 있는데 네. 사실 카카오가 이렇게 국민들이 국민 기업처럼 키워졌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지분 쪼개기로 자기들만 먹튀하고 수백억의 이익을 챙기고 이런 걸 보면서 밉상 기업이 됐어요. 어느 순간 사실은. 그렇죠. 저도 이제 지난 토요일이었죠. 네. 카카오가 이렇게 많이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는 걸 그때 이제 느낀 거예요. 네. 그 전에는 그냥 뭐 그런가? 그랬어요? 네, 네. 그렇지. 그 말이 그랬어. 그러니까 문자로 주고받는 거하고 카톡으로 하고 조금 성향이 달라요. 네. 뉘앙스가. 네, 근데 이게 카카오톡 그 메신저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를 연동해서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서 로그인되는 엄청 많죠. 게 예. 엄청 많았더라고. 그게 다정지가 되더라고요. 카카오뱅크, 뭐 쇼핑, 예. 문장 많더라고요. 비밀번호나 이거를 카카오로 그렇죠.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메신저 서로 안 되고 이런 거 뭐 문자로 하고 뭐 다른 어플로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유료 서비스 이용하시는 이걸 가지고 영업에 활용하시는 카카오티의 택시 기사님들이라든지 대리 그렇죠. 아니 카카오 쇼핑에서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업주들 그런 분들은 하루 매출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광고 올려셨던 분들 하루 광고가 아예 안 됐고 광고비는 냈는데 그것도 없어진 거고 그다음에 뭐 또 그 이런 거 있더라고. 젊은 분들 요새 그 전동 킥보드 공유해서 많이 타시는데 그걸 또 카카오 연계해가지고 로그인해서 타시는데 그거를 이제 그만 탔다라고 해제를 못한 거예요. 계속 요금이 올라가서 나중에 몇십만 원까지 올라간 일도 있었고 물론 그 나중에 다 보상해야겠지만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공공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사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그만큼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이 정부가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지 김범수 회장이 누구랑 친하다면서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사진 같이 찍은 거 있죠 김건희 여사하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친하다 그러는 거구나. 사진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야 하여튼. 보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모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저는 소중한 여자니까요. 가꿀 줄 아는 여자니까요. 네. 왜 웃으세요 지금? 아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중요한 거
저 윤석열 대통령부터 권성동 뭐 정진석 요 넘버 1, 2, 3가 사과할지 모르시는데 요번에 특별히 워낙 사안이 심각하니까 교육 과학 방송 통신 중에서 이 과학 기술 정통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이종우 장관이. 아, 이거요. 처음에 유감이라고 했다가 장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지금 그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는데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라는 윤석열 정부 160일 만에 처음으로 장관이 처음이에요. 장관이 사죄라는 말씀인 게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아, 그나마. 근데 정신 차려라. 네. 사죄만 하지 말고. 보통 그냥 쌩까고 뭉개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유료 서비스는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는 보상을 해줄 것 같은데 무료 서비스 국민들한테는 보상이 없는 거죠, 이거. 애매한 부분인데 그건 뭐 법적으로 하기보다는 카카오 측에서 알아서 기본을 해줘야죠. 이게 근거가 좀 없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 약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보상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보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저처럼 그냥 카카오톡 무료로 쓰던 이제 그러면 이제 고객 나부랭이가 되는 건데 무료가 아니잖아요. 카카오톡 서비스는 일단은 무료기는 하죠. 메신저 쓰는 거는 그렇지만 사실상 그게 무료냐라는 이제 근본적으로 비용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이제 통신사에 내는 거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또 그건 조금 다르죠. 달라요? 네, 조금 다른데. 근데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카카오에 돈을 지불하고 쓰진 않아요. 많지만. 무료로 쓰지만 제 정보 그리고 제가 가입돼 있음으로써 그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그렇죠. 다 무형의 이익이죠.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일단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가입자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이익이잖아요. 근데 확보하셨잖아요. 그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보상 책임이 없다? 과연 여기에 동의하실 분들이 몇이 데이터가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 갖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그거 갖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데이터들을 그 소중한 정보들을 수집을 했는데 그 데이터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 아니, 결정적인 문제는 이 정도 기업이 그러니까. 역시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IT 강국으로 소문났는데 우리나라가 백업도 안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사시에 그러니까 서버 분산은 기본 중에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진짜 원인 규명도 지금 선배 말씀하신 데이터를 내가 제공하니까 그렇죠 내 정보 사야지 거기서 내 데이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그거지 근데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받으면서 그걸 갖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결국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카카오가 무료 고객들에게는 보상 근거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 국민적인 분노가 엄청 날 겁니다. 이 부분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할지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할지에 대해서 자체 안을 먼저 좀 마련해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사 만평가가 카 톡이 아니라 카툭 이렇게 하더라고요. 카툭. 참 우리나라는 네, 툭 떨어졌다고. 네, 해왔고 풍. 만평의 나라인데. 네, 진짜 잘해요. 자, 카툭.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일제고사. 우리 저 노종렬 개그맨께서는 일제고사 그런 거 안 보셨죠? 봤어요? 저는 미제든 일제든 제국주의를 반대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의 냄새가 나는 해상 훈련을 대잠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한미일 공조라는 안보 협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실제 들여다보면 미국과는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본과는 지금 우리가 협력할 때가 아닙니다. 전기를 바로 사와야 될 때고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될 때인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쵸. 셋이 뭉치면 좋지 않느냐. 우리만 뭉칩니까? 북중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쵸. 이렇게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걸 모르면서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또다시 과거 회귀주의적으로 뭔가 애들 공부 좀 시켜야겠다. 너무 빈둥빈둥 노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대통령께서 본인이 좀 공부를 해야죠. 왜 전 국민들은 알아서 공부 잘하고 똑똑합니다. 자기보다. 예? 왜 일제 시대 같은 일제 고사를 부활하려고 그러고 아니라고 말장난을 또 합니까? 뭐 직업은 길지만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 국가 수준 네 글자를 이게 일제 고사예요. 아, 이게 미래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면서요? 일단 미래는 고사하고 과거와 현재도 모르는 사람이. 참 하는 일마다 족족 만 5세 발언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거 안 해도 열심히 알아서들 공부하고 자기 실력 쌓고 그리고 검색해서 다 똑똑합니다 국민들은. 장윤 변호사님 일제고사 봐봤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저 학번이 다른데. 네. 아주 어리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뭐 나름대로 다 이제 드셨어요? 네. 나름대로 좀 돌아와 보니 많이 먹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뭐 그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됐다. 모르겠어요. 뭐 기초학력 저하를 일제고사를 부활하면 또 갑자기 올라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기초학력 높여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거의 방법론이 왜 일제고사 부활일까? 이거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부작용이 얼마나 많았는지 죄송해요. 생방송에 또 방금 깜짝이야. 여러분 이거 다 세법인 거짓말인 것이죠. 마치 그 실용적인 공부로 실용주의
프리그마티즘. 깜짝. 정말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내 잘했으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 또 쓴다잖아. 윤석열 땡큐. 그 일제고사 때 기억나는 게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밤 9시까지 일제고사를 뭐 연계실도 있었고 그리고 학력 떨어지는 애들은 일제고사를 못 보게 해. 학교가 서열화 되니까 그렇죠. 안 되니까 그래갖고 하여튼 그 뭐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는 무슨 상도 주고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는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인품과 소양과 기본이 더 중요합니다. 공부 안 하라고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직종에 따라서 열심히들 해요. 저 공시족들도 있고. 네. 교육부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제는 그러니까요. 그 출생률도 떨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최저인데. 그러니까 그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제가. 그렇죠. 일단 힘든데. 이렇게 돼. 물론 힘든가. 이제 정부에서는 일제고사가 아니다. 다르다. 뭐 지금 뭐 원하는 학교만 하는 거다. 학교별 학급별이다. 뭐 공개가 안 되니까 다르다라고는 해요. 근데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교육을 또 시켜야 되는 부모들이 바라볼 때는 네. 사실상 일제고사와 같은 효과, 뭐 전수평가가 시작이 된다고 그렇소.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이게 공개가 되든 뭐 원하는 학교만 하든 말든 또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이제 사교육이 안 그래도 지금도 굉장히 또 사교육이 심한데 더더욱이나 이제 더 심해질 거고 이제 애 키우기 더 힘들어지는 사회가 될 거고 아이들도 이제 뭔가 인성 교육이나 뭐 또 뛰어놀아야 될 나이에 이제 성적을 신경 써야 돼. 아니 지금도요. 네. 시험 봅니다. 보죠. 중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봐요. 뭘 안 봅니까? 그럼요. 알아서 공부들 해요. 근데 뭘 어떻게 더 시키겠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학원가 쪽이랑 뭐 결탁 맺었나? 전수 평가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기초 학력이 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 정부에서 MB 정부의 그 실패한 정책의 그 냄새들이야. 실패했대. 어, 자꾸 나오셔. 여러분 이것도 실패한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 근데 일주일 쉬어. 아 그것도 잘하셨어. 아 자기나 공부하라 그래. 자기나. 어? 6개월 벼락 공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했지만 진짜 본인이야말로 책도 많이 좀 읽으시고 아까 말한 경제가 무엇인지 외교 국방 안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복지가 뭔지 공부 좀 하시라고. 맨날 저 약주만 드시지 말고. 밤에 바쁘시대요. 아이고 진짜. 어? 용산 그 제 소문이 쫙 났더라고 완전히. 참. 자, 우리 저 다음 코너 지민이로 들어갈까요? 아. 예, 지금 민주당은 이렇습니다. 지민이. 뭐 장변호사님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뭐 민주당 지금은 뭐 소위 말하는 언론들이 얘기 명명한 사법 네. 리스크가 네. 지금 좀 화두로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이게 정식 재판은 아니고요. 일단 검사랑 이제 피고인치 변호인이 만나서 뭐 이런 걸 쟁점으로 할 거고 증거는 어떻게 할 거고 이제 이런 얘기하는 첫 재판이 열렸어요. 18일이니까 어제 열렸죠. 열리고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습니다. 아니니까요.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바가 없으니까요. 네. 이거 혐의 다 아시겠지만 뭐 대장동 관련해서는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 내가 그때 기억하지 않았으니까 몰랐다고 한 건데 알았었잖아 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알았었잖아. 이제 뭐 아시 많이 드셨어. 머릿속까지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참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판별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인터뷰를 할 때 김문기 처장은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안다 어떻게 그게 알아야만 돼 너는 당시 알았어야만 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때 기억을 못했으니까 기억을 못했다고 한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알았다는 거야 나중에. 나중에는 아 그렇지만 그 인터뷰할 당시에는 그리고 또 성남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래. 그게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뇌 그걸 뭐 지배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본인이 제일 잘 알지. 그걸 밖에서 판단을 해서 알았을 거다, 기억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 기억력 탐지기 뭐 그런 거 있지 없어요? 없죠. 거짓말 탐지기는 있는데. 기억력 탐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찰에서 도입하지. 어? 한동훈 장관. 더군다나 이거는. 한 가지 혐의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백현동 예. 관련해가지고 이제 용도 변경해줄 때 그 부분을 이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그러니까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협박을 해서 해준 거다라고 이제 국감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그랬더니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다. 근데 이 협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중앙 그 행정부가 해라라고 공문을 지방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압박감을 느끼죠. 그 얘기한 거거든요. 협박으로 느껴지는 그 주관적인 느낌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협박, 협박한 사실이 없다더라 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공문에도 안 나와있다. 협박이라고 그런 거기에 협박함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를 협박함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협박으로 느꼈다라는 건 주관적인 어떤 인식의 범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조인들의 판단에서는 이게 과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재명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법리만 따질 때 기억을 못했다. 그거랑 협박으로 느꼈다. 이건 주관적인 부분이 아니겠냐. 이제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이나 그 형법에 기본적으로 범행을 해서 네. 자기의 만족도를 느끼거나 남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정류의 범죄든 간에 그죠? 범행의 의도나 고의나 그렇죠. 그 사정을 있어요. 알아야지 되는 건데 그렇죠. 범죄가 범죄인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죠? 네. 일단 연령도 안 되지만. 근데 성년이라 할지라도 범죄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말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거짓말 쳐서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겠다는 의식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런데 한 분 딱 있죠. 선거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생방송 토론 중에 거짓말한 분이 있습니다. 부인의 주식 문제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집사람은 주식을 잘 몰라가지고 선수한테 맡겨가지고 저 4개월 있다 손해보고 빠졌습니다. 이거는요. 주식에 관한 거고 네. 집사람에 대해서 몰랐다는 둥 선수한테 맡겼다는 둥 손해보고 빠졌다는 둥 분명한 허위사실. 분명한 허위사실. 맞습니까? 이거는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항상 그 법률적인 요건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 만에 손해보고 그거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면 대충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이미 고발을 했죠. 근데 뭐 지금 현재 뭐 수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윤진 변호사님이 검사하신 때 특별검사로 들어가셔서 하면 되겠다. 특별검사가 되려면 안 시켜줄 텐데. 국회에서 입부 네. 아 그래요? 통과해서 대통령 임명할 때 대통령이 임명 안 하겠죠? 안 할 거야. 임명 안 하겠죠. 아, 그래요? 참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하시면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민생과 경제에 올인해야 될 시절에 지금 정치 탄압과 사법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도 옥죄려 그러고 야당의 대표나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옥죄려 그러고 그러니까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이 이제 어제부터 예,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걸려요 재판이? 굉장히 오래 원래 공직선거법 관련된 재판은 지금 1심에서 6개월 안에 끝내라 뭐 이런 훈시 규정이 있는데 네. 재판부가 예, 그 규정 지키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쟁점도 너무 이제 치열한 쟁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달 22일인가에 네. 공판 준비기 2회가 한 번 더 잡혔어요. 잡히고 하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1심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정말 빨라야 되는 거고 예, 아마 시간을 좀 보겠지. 토요일 날 얼마나 모이나.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말고 또 이거 끝나면 또 걸 거 아니에요. 또 기소하고. 지금 줄줄이 남아있죠. 예, 일단 성남FC건 있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 그냥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관련해서 아태협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뭐 대북 송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수사는 뭐 수사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지금 현재 구속이 됐죠. 뇌물 혐의로.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원하는 거, 찾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화영 부지사가 뭐 이재명의 측근이다 이런 거 언론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흘리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를 구속함으로써 결국 이 쌍방울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뇌물 준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본 거야라는 그 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그거에 맞는 증거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죠. 없어. 현재까지 밝혀 네, 현재까지 밝혀진 거 전혀 없죠. 있었으면 바로 또 언론을 열렸겠죠. 네. 그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야당 대표를 옥죄고 그렇죠. 또 과거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뭔가 포트라인에 세우려고 하고 지금 그렇죠. 국력을 경제와 민생에 올인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헛힘을 쓰고 있으니까 본인도 지지율이 안 오르고 국민들은 더 답답하고 탄핵인지 퇴진인지 곧 올 것 같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망신당하고 있고. 잘하는 게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 그거잖아. 잘하는 거. 다른 거 말고. 내가 잘하는 걸 뭐 정말 저 유유수 언제 오면 내가 어? 아크로비스타 옆에 좀 아, 맞지 않거든. 어? 장윤진 변호사 반주 자리야 수십 장은 뭐. 장윤진 변호사 같이 가면 안 돼요? 오십시오. 네.
아, 그것도 성대모사를 해줘야죠. 실감이 안 나잖아요. 초대받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법조인끼리 소탄하게 소심적으로다가 섞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아드리겠습니다. 또 말아드리겠습니다. 세게 말아서. 지민이니까 지금 민주당을 잃었습니다 해서. 잠잠하더니. 왜 전재수 의원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아 주식 말씀하신 거죠? 주식 매입하는 게 뭐가 자본주의에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투자금을 만들어서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그야말로 선순환할 수 있는 게 바로 투자인데 실망이니 뭐니 이런 왜 헛소리를 합니까 전재수 의원 나이도 같은데 전재수는 주식 거래를 안 하나 보지 뭐 그러니까요 네? 그럼 대한민국의 수천만 명의 주식 투자자들은 뭡니까?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이제 대학 입시를 누가 실패했어요. 그 재수를 해야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러면 걔는 밥도 먹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뭐 영화도 못 보고 그냥 집에서 울고만 있으란 얘기냐. 누가 그런 뭐 비유도 하시더라고요. 구수할 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구수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뭐 그냥 사람을 좋아해서 잘 어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참. 자 이제 뭐. 지민이에서 또 다른 말씀 하실까요? 아, 다 됐습니다. 아무튼 전재수 의원 더 이상 발언하지 마시고 필요한 말만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체한테 하는 말입니다. 일단 방산주 관련해서는 다 매도를 했어요. 손해보고 이미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란되는 건 다 정쟁이죠. 이제는 일단락해야 됩니다. 넘어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 두 줄 한 줄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정은 한 줄부터 할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저희가 항상 이게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선배가 선배께 재밌기 먼저. 때문에. 장현주의 두 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레트로는 패션에서만라고 할게요. 레트로 아시죠? 레트로. 레트로가 이제 복고예요. 네. 요새 이제 레트로 패션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 예전에 우리가 제가 젊을 때 입었던 패션들이 다시 이제 유행하는 패션은 돌고 돈다. 감사합니다. 네. 패션은 돌고 돈다. 레트로 패션이 이제 화제인데 왜 우리 정부가 레트로 아 목이 막매네요. 아 갑자기 목이 매네요. 온몸으로 다시. 왜 우리 정부가 레트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MB 정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정책들 실패했던 거 다 우리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수많은 비용과 국민들의 눈물과 피땀을 거쳐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경험했던 건데 다시 MB맨들이 돌아오고 MB 시절의 정책들이 나오는 것. 패션은 그냥 레트로만 하시고요. 정치는 미래를 좀 얘기합시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레트로만 하는 거예요? 한 줄 하시기 전에. 저 여사님 말씀하신 거 아닌가? MB 시절에 다시 쓰는 거? 두 개 다 해당되죠? 네. 네 저는 MB 정책. 이주호 네. 교육부 장관 후보잖아. 네. 그다음에 일제고사과. 일제고사 뭐. 경제정책 뭐 다 얘기하시고 거꾸로죠 사실 레트로가 돌아가고 있죠 미사일도 로쿠고 미사일 같잖아요 로쿠고 거꾸로 미사일 바다로 쐈는데 육지로 옮겨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때 베스트 댓글이 그 있었어요 선제 타격한다더니 강릉을 선제 타격하네 원래는 베스트 댓글 용산 국방부를 먼저 선제 타격해서 해치시더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는 오늘 좀 세게 하겠습니다 네 항상 셌어요 조선일보가 잘 안 다뤄주셔서 아, 예. 조선일보가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했다는 거를 조선일보 나오면 윤석열 정부의 타격이 될 것 같아서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한때 워터멜론, 웜애들 조심하라 그랬는데 슬금슬금 웜애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 이런 헛소리하면 정말 재수 없어. 김건희 여사, 안나의 집 가서 봉사한 티 내지만 국민들은 좋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오늘의 한 줄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좀 이걸 조금 이게... 볼까요? 티가 하나도 안 나. 안 나요? 알겠습니다. 한 번 좀 보신 적 없으세요? 김건희 여사? 연예계에서? 저 뭐 소름 끼치는 말씀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여러분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노정열 장현주 변호사의 노장 모습. 이제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도 조금 있으면 이제 개그계에 등장하는 정도로 많이 그 실력이 느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윤석천 경제평론가가 분석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일관되게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총론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자주 모실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수요일이고 내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또
힘차게 주중이지만 좀 힘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힘차게 하루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활은 또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자 올라가는 거 국가에서 아무 걱정 안 해줍니다.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여기서 마감 끝내고요.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요.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네, 출연하셔갖고 현재 이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불안하실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인기 코너 수요일만 인기 코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안변해 안진걸 현재 안변해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방귀라고 그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던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